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합의가 들면서 조상에서 도와요. 금전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수전이에요. 기인이 나타나면서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람들이지. 노력을 조금 했을 때 그래도 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조금 더 대박이 날 수 있는 띠 탑3가 있을까요? 탑3 있죠. 왜냐면 내년에는 운세가 아주 좋은 띠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삼박자가 맞아야 돼. 20대로 들어서서는 내년에 27살 먹은 사람, 돼지띠. 내년에 조금 혼인문도 열리면서 되게 좋아요.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35살 토끼띠. 내년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 양반들이 내년에 합의가 들면서 조상에서 도와요. 40대. 40대에 들어서서는 삼재지만 닭띠.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운이 울리면서 굉장히 내년에는 그래도 금전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수전이에요. 기인이 나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으니까 자기가 직장 다닌 사람은 승진을 할 것이고 금전이 조금 사업이 힘들었던 분들은 또 기인이 생기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 50대는 내년에는 재물생들이 내년에는 되게 좋아요. 내년에는 조상이도 오면서 땅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그래.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귀인들이 많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야.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 좋은 거 50대는 둘이야. 58세 용띠들도 내년에는 승진수 있고 문서 잡아요. 내년에는 60대. 아유, 60대 우리 이제 나이 드셔갖고 뭐 좋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냐 하면은 내년에 병신생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은 이 양반들도 식구도 누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고민하고 있던 거 문서를 뭐 건물을 팔라 그랬는데 안 팔렸다 뭐 한다 그럼 내년에는 그게 소원 성취를 이룬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러고 보면은 몸수로 완전히 이분들도 우리 같은 가물이시거든요. 이 요 나이 분이 요 분들도 몸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년에는 좋은 일이 10개 중에 7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에 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어. 근데 그런 저는 식구가 늘어나는 해운년이니까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 자손이 또 손주를 또 들었을 수도 있고 식구는 간 이 나이에는 뭐 다 자식도 결혼시키고 뭐하고 다 할 나이지. 근데 뭐 무조건 결혼시키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보면 며느리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나하고 이제는 하는 게 맞는 응?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또 사위가 들어와도 또 요즘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들어와도 좀 살갑게 해주는 사위.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애인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 나이에 뭐 하기야 요즘에 70에도 애인 생겨.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어. 나 깜짝 놀랐어. 난 잘 안 돌아다녀갖고 못 보는데 우리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 60대에 들어서서도 있잖아. 70대를 바라보는 분들이 애인 때문에 와. 진짜 저 많이 느껴요. 지금 선생님 너무 솔직하다고 느낀 게 네. 전 이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면서 진짜 대우받으라고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 진짜 용띠들은 네. 진짜 받아줘야 돼요. 올해는 받아도 이만큼 성불 보지만 내년에 그렇게 받아주면 정말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한두 가지는 조금 나쁜 것도 조금 있겠지만 좋은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00% 다 좋고 100% 나쁠 수는 없어.